들었으면 좋겠는데 아쉽긴 하지만 이제 시간이 거의 다 됐습니다. 너무 짧게 느껴지고요. 후보들 입장에서는 미처 하지 못한 말씀이 뭐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두 후보께서 유권자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하시도록 마무리 발언 시간을 각각 1분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나경원 후보부터 마무리 발언 해주실까요? 사랑하는 서울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매번 토론마다 상대 후보께서는 미래 서울을 이끌겠다는 저보다는 과거의 시장들과 싸우고 계십니다. 저는 박원순 후보와 정책 대결을 펼치고 싶었습니다. 기존 정치권이 미처 생각하지 못한 시민운동가로서의 시각을 기대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매번 정책의 공허한 정책과 모호한 이상론으로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번 보궐선거는 서울 시민의 미래를 바로 세우는 소중한 기회입니다. 나경원은 미래입니다. 이 사회가 제게 베풀었던 많은 기회를 5년 후, 10년 후의 서울을 기대하는 분들께 정직한 변화, 진짜 변화로 보답하겠습니다. 나경원을 믿어주십시오. 나경원이라는 안심입니다. 예, 박원순 후보, 유권자 여러분께 혹시 마무리 발언하실 수 있도록.